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블렌더가 필요한 계절에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로 그리고 정말 센 걸로 드려야지 오래 쓰실 수 있고 네. 큰 걸로 드려야지 그럼요. 가족들 다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는 바로 제니퍼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마 뭐 디자인에서도 한번 매료가 예쁘다, 되실 것 같은데 예쁘다, 예쁘다. 너무나 근사한 네. 디자인을 갖고 있는 초고속 블렌더와 더불어서 네. 그 옆쪽으로 보이는 저희 컴팩 오븐까지 함께 또 드릴 겁니다. 이거 오늘 저희가 네. 두 대를 드릴 겁니다. 제니퍼룸의 초고속 블렌더 대용량으로 네. 드릴 거고 오븐 토스터기까지 해서 이 두 대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니퍼룸의 다른 상품들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 토스터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있죠. 그다음에 예쁜 주전자도 있고 전기 주전자도 있고요. 네, 네.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네. 이 제니퍼룸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상받은 내역까지 보시면 네. 더더욱 믿음이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하우도 굉장하고요. 여러분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뭐 레트로풍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정말 깔끔하고 주방에 놓으셨을 때 예쁜 디자인.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진짜 상받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2년 연속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초고속 블렌더는 일단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센 걸로 제가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최대 네. 이게 몇만 RPM이라고요? 지금 3만 RPM입니다. 3만 RP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네.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 3만 RPM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초고속 블렌더를 가져가시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 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더더욱이 마음에 드실 텐데요. 그럼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3만 RPM의 네. 강력한 모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 키시면 네. 밑에 보시면 1단부터 5단까지 쭉 네.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위쪽을 보시면 다섯 가지의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스, 아이스크림, 습까지 다 내려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딱 켜보면 돌아가잖아요. 오우, 근데 예. 컨테이너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네. 알아서 꺼집니다. 전원이. 이게 이제 안전장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안쪽을 보시면 이 네 가지의 네 기둥의 마그네틱 센서가 있어서 안전을 또 한번 잡아드리고 3만 RPM의 힘을 이 통 스테인리스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뿐만 예. 아니라 이게 어떤 브랜드든지 예. 블렌더는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밑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가 있어요. 꽃봉오리처럼. 둥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 웨이브라 그래서 네. 이렇게 싹 갈리는데요. 이게 한번 갈릴 때 위쪽으로 쭉 한번 쳐줍니다. 오. 그래서 훨씬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해주고 그쵸. 잘 갈리고 여기에 2리터의 대용량 더더군다나 BPA 프리 트라이탄 소재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써보니까 네. 그냥 뭐 아이콘 하나만 딱딱 누르고 시작 네.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네. 쓰기 너무 편하고 주방에다 딱 올려놓으시면 디자인도 네. 너무 예쁜데 그렇습니다. 왜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바쁜 아침에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당근 네. 하나 먹나요? 아이고. 뭐 비트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채소들 네, 네. 정말 손이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과일도 몇 알 집어먹다가 시간 없어서 못 먹고 보통 이런 네. 질긴 것들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워낙 또 쓰잖아요. 그래서 네. 과일들을 같이 섭취해서 드십니다. 근데 이 과일도 역시 한번 토마토만 하더라도 겉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잘 갈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네.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저 앞쪽에 한번 그린 스무디를 한번 해볼 텐데 제철 과일 안쪽에 넣어주시고 여러 네.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뭐 바나나도 넣으셔도 되고요. 사실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맞아요. 껍질째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케일까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질기잖아요. 네. 한번 쭉 넣어보고 네. 샐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심지가 이 안쪽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맞아. 질긴 것들을 안쪽에 다 넣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그린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네. 막 건강해지는 그런 재료들이 그렇죠.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맛을 좀 담당해주는 네. 바나나 식이섬유 많으니까 너무 좋고요. 맞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당근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딱 눌러주시면 알아서 시간 세팅이 되니까 네. 고객님들 뭐 누르실 건 없고요. 지금 딱 이제 안쪽에서 돌아가면서 워밍업이 되면서 3만 RPM으로 쭉 갈아드릴 거예요. 엄청나네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알아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 고객님들은 크게 뭐 손 놓으실 게 없어요. 손을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손을 네. 저희가 대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세팅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움직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통은 블렌더가 밑에가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로 한번 싹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네네. 딱 느낌이 오시죠? 한번 싹 갈아주면서 위로 딱 올려주기 때문에 재료의 순환력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질긴 것들도 네. 잘 편안하게 갈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냥 눌러놓고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 먹을 컵 한 네 잔 정도 준비해놓고 그렇죠. 그동안에 다 이렇게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면서 네. 그 질긴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갈리게 되고요. 맞습니다. 다 됐어요. 이게 다 끝이 나면 알아서 딱 세팅이 되면서 딱 그 네. 시간에 멈춰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넣었던 샐러리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잘 갈렸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앞쪽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좀 전에 넣었던 샐러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크리미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접시 반을 먹으라고 하는 세상에 예. 아, 정말 이거 먹으면 곱다. 뭔가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들이 사실 다 다르. 포도가 네. 갖고 있는 영양, 그렇죠. 바나나가 갖고 있는 영양, 샐러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딱 먹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남편들도 막 바쁘잖아요, 아침에. 건강 챙기는 게 요즘 같이 뭐 무더위가 되고 환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생각은 다들 있으세요. 근데 블렌더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죠. 마치 그 우유 크리미한 그 우유를 넣은 네. 것 같은 그런 맛까지 나고 네. 지금 안에 보니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찌꺼기가. 이런 질긴 섬유질들이 네. 3만 RPM으로 싹 다 갈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자연을 통째로 드시는 거고 네. 뭐 엄마 거, 아빠 거 이 소재 역시도 트라이탄이니까 그쵸. 냉장고에 보관도 가능하십니다. 네. 힘 네.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질긴 재료들 다 넣으실 수 있고 껍질째 네. 뭐 그렇죠. 실제 먹어야 되는 것도 그냥 다 넣어 주시면 되니까 맞아요. 통으로 넣으셔도 다 엄마 주스, 아빠 주스, 아이 좋아하는 주스 다 네.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죠. 가족들이 좋아하는 네. 걸 섞어서 그리고 잘 안 먹는 거 고기 사이에 하나당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날씨가 더우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이스크림 돼요? 아, 돼요? 얼음 분쇄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한번 네.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바나나 넣고 네. 이게 시럽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쉬워.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 때 냉동 과일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쵸?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얼음을 쭉 안쪽에다 넣어주시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이것만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이것만 딱 넣고요. 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 게 보세요. 네. 제 킬게요. 그 다음에 네. 아이스크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다음에 네. 바로 시작을 딱 누르면 네. 알아서 쭉 갈릴 거예요. 야. 봉으로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 되고요. 네, 그렇죠. 네. 뭐 누른 봉으로 살살살 눌러주시면 네. 이게 근사한 정말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는데 오, 너무 신기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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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에서 천연 아이스크림을 네.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와! 보이세요? 오, 너무 신기하다.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위에서.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와! 한번 보시면 이 아이스크림 완성되는 게 보면요 네. 정말 신기하고 좋아요. 진짜 네.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천연 과일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고 네. 너무 예쁘다. 지금 아이스크림 만들어졌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예. 저희가 3만 RPM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제형감이요. 지금 보시면 안 떨어져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진짜 집에서 너무나 네. 예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게요 정말 네. 집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딱 한번 드셔보시면. 야, 한번 솔직하네 진짜. 지금 보시면 뭐 스무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일 주스들 시원한 것도 이렇게 네. 집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진짜 거예요. 맛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실 때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원한 거 만들었고요. 네. 지금 여기서 김이 좀 펄펄펄펄 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저희가 또 습을 만들어 봤어요. 네. 습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김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김이요. 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보시면 기가 네. 막힙니다. 진짜 네. 이 습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분들께서 재료 넣으시고 지금 브로콜리 습 만들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중이잖아요. 네. 그 브로콜리 습 재료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면 습이 완성이 돼요. 이게요. 네. 진짜 블렌더라는 것 자체가 뭐 시원한 거, 뜨거운 거, 여기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까지 삼박자로 고루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어머나, 함께하시는 어머나. 제니퍼 룸의 블렌더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네. 그냥 호텔에서 나오는 그 코스 그렇죠.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 습. 맞아요. 그 습인데요. 예. 네. 야, 진짜 어쩜 이렇게 크리미하고 곱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마 매력에 빠지실 만도 한 것이 네. 과일 주스 스무디 되죠. 아, 여기 아이스크림 되죠? 네. 여기에 뜨끈뜨끈한 습까지 되니까 아직도 김이 이렇게 싹 네. 올라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그 습에다가 뭐 빵 찍어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많죠. 그렇게 드셔도 너무 좋고요. 예. 그다음에 낮에는 시원하게 그냥 아이스크림 천연 과일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시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거기다 오늘 저희가 네. 초고속 블렌더와 오븐 토스터기 같이 드리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네.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 주방 가전을 다 가져가 보실 수 있는데 몸에 좀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고구마를 한번 해봐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온도 역시도 야. 230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또 타이머가 다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여름철에도 뜨끈뜨끈한 거 생각나실 때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한번 딱 열어서 보여드리면 예, 고구마 이 맛이죠. 그렇죠. 이렇게 노르게 네. 노르게. 네. 그러니까 호박고구마 생각나실 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거 가지고 뭐 습 만드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12리터의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 두 대의 네. 주방가전을 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네. 간식 만드실 때는 뭐 닭봉이라든지 그럼요. 좀 빵도 딱딱해지면 여기다 넣어 네. 살짝 데워 드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저희가 블렌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대로 된 브랜드로 그리고 정말 모터 튼튼하고 RPM이 3만 RPM. 3만 RPM. 3만 네. RPM. 지금 보시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기능 아주 제대로 갖춘 네. 그리고 이제 쓰시면서 필요한 것들 다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파츌러하고 템퍼까지 네. 다 드리고 요거 디자인이 너무나 근사하고 예쁜 컴팩 오븐까지 12리터입니다. 230도까지 온도 조절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집에서 톡톡하게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초고속 블렌더의 가격을 얼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앞자리가요. 너무 놀라셨죠? 이런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10만 원대입니다. 네. 19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동 주문전화 일시불 이용하시면 네. 19만 9천 원. 오늘 초고속 블렌더에다가 오븐 토스터기가 가고요. 네. 무이자 12개월 드릴게요. 나눠내시는 분들은 네. 한 달에 18,000원대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가격이에요. 네. 아니 제가 생각했던 초고속 블렌더의 가격이 이게 아니었는데 했는데 그 가격에 네. 지금 초고속 블렌더와 오븐 토스터기 두 대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선택해보세요. 진짜 이 여름에 네. 그리고 정말 맛있는 간식에 습까지 다 해내는 멋진 초고속 블렌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크리모TV 화이팅!